삼성그룹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47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2만 6천여 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그룹이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와 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주력 사업의 세계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분야에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올해 투자 규모를 사상 최대인 47조 8천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42조 8천억 원에 비해 12% 증가한 것입니다. 분야별로는 시설 투자가 31조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 늘고 연구개발 투자는 13조 6천억 원으로 13% 늘었습니다. 삼성그룹 투자의 70% 이상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삼성은 비메모리 반도체와 유기 발광 타이오드, 즉 OLED는 물론 바이오 의류 등 5대 미래 신수종 사업에도 집중 투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은 또 지난해에 비해 4%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인 2만 6천 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졸 신입사원과 경력 직원은 각각 지난해와 같은 9천 명과 5천 명, 고졸 인력은 지난해에 비해 1천 명 늘어난 9천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공격적인 투자와 고용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CBS 뉴스 박종원입니다.